하다가 탈진하는 그런데 거의 속에 산행을 하다 탈진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은데요. 등산을 하다가 탈진해서 실려 내려오는 일이 무엇보다 무리한 등산을 피해야겠고 또 예방과 사망사고 절반이 심장질환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등산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국민 취미생활 중 하나죠. 등산을 꾸준히 하면 근력 강화 및 심폐 기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이 모두에게 그저 이롭기만 할까요? 여름철 산행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 소모가 무척 큽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들이라도 준비 과정 없이 산에 오르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은 강한 직사광선 등으로 오랜 동안 고온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체내의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체온이 올라가며 심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까지 생기는 질병입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40도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전신 무력감과 더불어 경기증이나 두통 그리고 잠깐 실신에 이르기까지도 하지만 대개는 곧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기까지 하고 중추신경계 이상까지 동반되는 상태로 근육 강직이나 경련 등의 증상뿐 아니라 환각 등의 의식장애나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산행 시 생기는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산 전에 철저한 예방과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막아주는 모자를 쓰고 통풍과 체온 발산이 잘 되는 등산복을 입으며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주면 온열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열 질환이 생길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산행 중에 두통이나 현기증, 구역질이 나면 즉시 산행을 멈추고 서늘한 그늘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옷을 느슨하게 푼 후에 이마에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 등을 대서 몸을 식혀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급히 한 번에 식히려 하지 말고 서서히 식힌 후 다시 열이 오르면 또 식히는 방법으로 조금씩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나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에도 즉시 산행을 멈추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머리는 수평으로 두고 다리를 눕게 하여 눕힌 다음에 스포츠 이온 음료나 식은 포도당을 마시게 하여 염분을 보충해 줍니다. 그 후 냉수나 차를 마시게 하여 수분도 함께 보충해 줍니다. 이러한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장 짧고 쉬운 길로 하산 후 병원을 찾거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여름 산행은 다른 계절에 비해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절대로 급하게 산을 오르지 마시고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중에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등산 중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사망자의 무려 48%가 심장질환으로 등산 중 사망한 거죠. 등산은 매우 격렬한 신체활동입니다. 산처럼 산소농도가 희박한 높은 고도에서 격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탈수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어 맥박이 증가하고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 작용으로 심장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등산 중에 만성 질환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하고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 발병 예방을 위해 산행 시에는 완만한 코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최대 심박수의 약 70%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등산 중 가슴 가운데에서 수건을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오거나 바위로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것은 협심증으로 인한 심정지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때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상비약인 니트로글리세린 알약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보이면 환자를 눕히지 말고 바위나 나무 등의 등을 기대어 비스듬하게 앉힌 상태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항상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건 의식이 있을 때의 상황이고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2분간 지속한 후 다른 사람과 교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등산 전에 혈압, 혈당 체크는 필수로 하셔야 하고요. 공복의 등산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산 중에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며 어지럽고 두통이 찾아오면 바로 저혈당을 의심하고 즉시 등산을 멈춰야 합니다. 만일 공복이 오래 유지됐다면 당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즉시 섭취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사탕, 카라멜, 탄산음료 같은 저혈당 응급식품 같은 간식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필수적으로 등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확인하고 여러 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피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